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와 관련해서 그 세례의 의미 또 오늘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과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예언자,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 우리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고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인물이죠. 그는 세상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은 참 자유인이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나 보면서 해야 할 말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 알려주었더냐, 이렇게 아주 직선적이고 준엄하게 꾸짖는 그 요한의 모습이 정말 경이롭게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가 살았던 삶의 자리는 광야였습니다.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곳, 말랑말랑한 감상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곳, 시시때때로 차가운 비바람과 맞서야 하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견뎌야 하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 그것을 이겨내야 했던 곳이 광야죠. 무엇보다도 그곳은 고독한 자리였습니다. 누군가 사막을 가르쳐서 사막은 잡다한 생각을 버리고 강인해지도록 가르치는 학교라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사막 혹은 광야는 우리 영혼을 조각하고 그리고 우리 육신을 단련시키는 그런 훈련장이에요. 광야의 사람 세례자 요한, 그는 그 어떤 권위 앞에서도 주눅드는 법이 없는 야인이었습니다. 야성을 가진 사람이었죠. 남의 비율을 맞추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거나 자기를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 치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는 요한, 그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았어요. 사람들은 그 활달한 영혼 앞에서 자기들의 자금과 더러움을 보았습니다. 요한을 보고 나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치렁치렁 자기 몸에도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지, 자기 것도 아닌 남의 것으로 채우고 있는지, 허영과 가식으로 채워져 있는지 요한을 보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의 아주 단순한 모습, 꾸밈이 없는 모습 앞에 자기들이 작고 그리고 더럽다는 것을 깨달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에게 나와서 회개를 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기 원했습니다. 이상하죠? 메마른 사막에서는 누구나 생명수를 얻기 위해 오아시스를 찾는데 혼탁한 세상에서는 아주 소수만이 생명을 찾기 위해, 생명의 말씀을 얻기 위해 광야로 나서니 말입니다.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이 그리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요한의 위대함이에요. 그는 자기를 높일 생각은 터럭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위대한 영혼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대중들의 인기의 영 앞에서 은근슬쩍 허영심을 채우려는 마음을 그는 단칼에 잘라냈어요. 여러분, 위대함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이 조금만 칭찬하고 내가 뭐 조금만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면 그냥 한없이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런 시류에 부응해서 은근슬쩍 자기를 높이고 싶은 게 우리예요. 근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을 단칼에 잘라냈어요. 진짜 위대한 영혼은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자기 분수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게 처신하는 것, 그게 지혜 아닐까요? 제가 지난 연말에 스타디 브레이크를 하면서 방문하려고 했던 브루도프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성경대로 살고 또 예수 정신을 구현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려고 하는 사람들, 삶을 그리고 자기의 재정을 다 함께 나누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브루도호프 공동체가 오래전에 큰 위기를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노선 또 방향 시스템 이런 것들을 놓고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구성원들이 하인리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을 공동체 리더로 선출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인리 아놀드는 그 공동체의 리더로 선출될 때 몸이 너무 허약했고 중병에 걸려서 거의 거동도 못할 지경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리더로 뽑은 거예요. 공동체의 결정 소식을 전해들은 이 아놀드 하인리 아놀드는 깊이 기도하고 숙고한 끝에 그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군중들이 이른바 위대한 지도자를 따랐던 경험을 통해 사람을 따른다는 것이 빚어내는 최악의 결과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거절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책임을 맡아달라고 할 때 그를 위대한 인물처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불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모든 것은 상호 용서에 달려 있습니다. 참다운 리더십이 뭔지를 얘기해 준 거죠. 참다운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타자 속에 하나님의 신성한 불꽃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참된 리더십이에요. 사람들을 위대하게 보고 그 위대한 사람을 따르다가 인류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히틀러가 그랬고 무솔리니가 그랬고 수많은 독재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불꽃이 없으면 그가 아무리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해도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었어요.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높였지만 끝끝내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자기는 내 뒤에 오실 어떤 분, 그분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그렇게 자기를 낮췄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송하면서 그에게 친히 세례를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죠. 이 두 사람의 상호 존중의 마음, 서로를 위하고 높여주는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가요? 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에 머물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요한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세례받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세례란 죄 씻음, 죄의 용서 이런 것을 뜻하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우리 인간의 모든 운명 속에 뛰어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신 게 아니라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신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오셔서 희로애락 애워요 이 모든 감정 속에 복닥거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풍덩 뛰어드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뛰어드셔서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와 함께 울고 그러면서 더 높은 더 깊은 세계를 친히 보여주신 거죠. 그게 성육신 사건이고 그게 크리스마스의 사건이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의 진정한 의미예요. 하늘 보좌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겪으시고 우리의 애환을 친히 아셨던 분. 예수님이 요단강에 뛰어들어 세례를 받으셨던 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삶의 모든 그런 희로애락 애호욕에 그 삶 속에 뛰어드신 거다.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이야기를 저마다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의 열림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임했다.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 세 가지가 공통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이 일은 실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이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강림이죠. 하나님의 영이 강림한 거예요. 혼돈에 찬 세상, 어둠이 드리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깊은 물 위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어요. 그 물 위를 다니듯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그렇게 음성이 들리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 빛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와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야기는 이렇게 서로 공명하며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그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새 창조의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혼돈의 물에 잠겼다가 물 위로 올라오면서 새로운 역사, 새 창조, 새하늘 새 땅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세상을 지으시고 그것을 보시며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역시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좋다는 탄성이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좋아하심, 이게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의미고 목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존재의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출세하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좋다라고 탄성할 수 있는 그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좋아하세요. 까닭 없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냥 마냥 좋으세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또 한 가지를 붙이자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운명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세례를 통해 인간의 고난과 혼란의 한복판에 뛰어드셨어요. 멀찍이서 거리를 두고 우리를 조종하시거나 우리에게 혜택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뛰어드신 거예요. 우리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좋아하신 거예요. 세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기적인 나에게 대해 죽고 하나님의 마음을 덧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세례는 고난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했을 때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실 잔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뭐예요? 그건 고난이죠. 십자가였어요. 죽음이었어요.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직 그 불이 붙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러 오셨어요. 불을 붙이러 오셨어요. 하늘에 불을 붙이러 오셨어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애틋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무거운 짐을 나눠주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난이었어요.
하늘로부터 올려온 좋아한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삶과 관련이 있었던 거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하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은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받으셨던 세례는 우리가 받았던 세례, 우리가 받을 세례를 다시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허락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2년 전인가요? 토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읽었던 그 로안 윌리엄스의 책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것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간명하게 세례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가운데 온전히 성숙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리게 되는 것이다. 세례는요, 그냥 우리가 과거의 오욕을 씻고 그냥 과거를 씻고 지우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가운데 온전히 성숙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리게 되는 사건이 세례의 사건이에요. 삼위일체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주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제가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삼위일체의 사귐 속에 동참한다는 뜻인 동시에 죽음을 이미 이겨낸 존재로서 이 땅에서 자유인으로 산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불을 붙이고 온기를 주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일 아닐까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위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이들은요, 그러므로 성령을 향해 자기를 열고 살아야 돼요. 마치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뱃사공들이 바람을 향해 돛을 펴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향해 몸과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내 힘으로 내가 노져서 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돛처럼 펼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루아, 그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도록 그 부르심에, 그 바람에 나를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를 늘 영광과 기쁨의 자리로만 이끌지는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이 광야로 예수님을 내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바로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서 시험을 받게 했던 건 사탄이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성령님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시험의 자리로, 금식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이끌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때로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시험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부드럽고 달콤한 말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 달콤한 얘기 해주고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십중팔구 사기꾼이에요. 하지만 성령은 가끔, 아니 자주 안일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더 큰 사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초대 아닐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잘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고 그 다음 구절을 잘 읽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19절까지 읽어야 앞에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성령이 소멸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성령이 소멸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령은요,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어요. 혐오, 멸시, 차별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이 세상을 보고 함께 가슴 아파하고 그 불의한 현실을 보고 의분을 느끼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돼 있죠. 사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의지할 곳 없고 기댈 곳 없는 그런 신세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을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그런 이들을 볼 때 마음 아파하시거든요. 오래전에 스피어스 선교사가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아파하자. 여러분, 내가 실패해서 내가 고통당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파하는 일을 내가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 아닐까요?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면,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고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받았던 세례를 기억하고 그 세례의 언약을 기억하는 일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중에 중요한 부분이 아낌이라고 생각해요. 아끼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끼는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람을 아끼고 자연과 사물을 아끼는 것, 그 어느 것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육도 있고 친구도 있고 교인도 있고, 그런데 하나같이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아끼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마음 안 들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아끼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아끼니까 나도 아껴야 하는 것이고, 사람이 자연을 아끼, 하나님이 자연을 아끼시니까 나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이 아끼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연약하다고 혀를 끌끌 차지 마세요.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질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그 사람을 싫어해.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그 옆에 있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신데 뭐라고 그랬냐면, 야, 같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보면서 뭘 그래? 그리고 모든 일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 속에 아끼는 마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았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구현된 온전한 존재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서슴없이 자기를 낮추고 예수를 높였죠. 예수님 또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의 운명에 동참하셨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새하늘 새 땅의 기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같은 마음 가질 때, 세례 요한 마음 가질 때, 그때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유도케오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만족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삶이 혹은 예수님의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던 거죠. 히브리 지혜자는 잠언 25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소망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고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보실 때 마치 무더운 추수 때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를 기억하며 성령에 잇대어 살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